딱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장호야 그거 뭐 야 너 잘 될 거라고 계속 응원을 해주는 거? 고등 학업으로 인해 점점 지쳐 자존감을 잃어가고 계신 학생분들을 위해 준비한 학업 심리 테스트 자존감 대책 2편입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지친 학업으로 인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호예요. 저는 신진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면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나는 조금 자존감은 높으나 심리적으로 좀 우울한 감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나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똑같이 그런 자존감이 좀 낮아 있을 거야. 맞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기가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공부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돈이 아니겠네요. 공부도 돈이 들더라고.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공시생 친구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아... 공부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거는 자신감이거든. 맞아 맞아. 오늘은 그 자신감을 유발시키는 칭찬에 대한 심리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봤거든. 오... 고급화 빠르게 한번 해보자 우리. 좋아. 나는 그냥 1번 할래. 1번? 예쁘게 잘라서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먹겠어. 어, 나는 2번 할게. 오. 어차피 내 선물인데 그냥 마구마구 먹겠지. 사람은 겸손을 알아야 한다, 유형. 물이 너무 많으면 넘치는 법. 당신의 자신감은 넘치게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절대 밖으로 티내지 않아요. 항상 스스로 겸손하고 누를 수 있는 스님 같은 당신. 학업 면에서도 항상 신중하고 침착하게 공부하는 스타일로 남들에게 절대 티내지 않으며 차근차근 본인만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타입이군요.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좀 맞아. 아니 너는 근데 진짜 다 이런 내용이다. 그러게? 오, 희한하다. 우와.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어, 좀 맞아. 맞아 맞아. 나는 내가 신중한지는 잘 몰랐는데 조금 그런 타입인 것 같더라고. 어, 일을 할 때 보니까 좀 신중하고 좀 침착하게 하는 스타일이야? 어, 공부할 때도 그럼 약간 이성적으로 이렇게 어, 이거부터 이거 여기까지 다 끝내놓고 어 맞아 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나? 내가 수능 공부할 때는 안 그랬거든? 수능 때까지는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취업 준비하면서부터는 확실히 규칙적이고 뭔가 내가 그날 해야 될 할당량을 무조건 끝내놓고 그 다음 추가적인 공부를 하던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 야 이거 신기하다. 사람은 자고로 자신감이 넘쳐야 한다. 자신감은 곧 사람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당신. 하지만 가끔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의 잘난 사람을 만나면 한순간에 모든 기가 확 죽어버리는 유행이네요. 내 옆에 친구가 더 공부 잘하는 것 같고 그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덜해도 성적도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곤 하나요?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그 누구보다 뚜렷하게 보이니까요. 나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진짜? 어, 나 약간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뭐 인간관계 뭐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감이 진짜 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나보다 진짜 잘난 사람 만나면 맞는 것 같아. 강자한테 약한 타입이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잘난 사람들 있잖아. 키도 진짜 크고 아... 얼굴도 진짜 잘생겼는데 저기 어디 법대 다니고 있는 친구고. 그런 사람 있어? 아, 있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약간 깨갱하는 거지. 너 꽤 괜찮은 사람이야. 모든 일을 자책할 필요 없어. 나는 일단 4번인 것 같아. 나는 무조건 계란은 무조건 넣거든. 아 계란. 응. 본인이 듣고 싶은 칭찬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테스트야 이거는.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 역시 그 사람들을 특별히 더 아끼고 애정하게 되죠. 그 특별한 대상들에게 칭찬을 듣거나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받은 바를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당신, 그들을 위해 성공하고 싶어 하는군요. 그들은 충분히 당신의 이러한 어여쁜 마음씨를 알고 있으며 당신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감을 조금만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이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 우리 아버지가 최근에 했던 얘기인데 공무원 시험을 내가 준비하다 보니까 좀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나 봐. 그래서 딱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장호야 그거 뭐 너 떨어져도 돼. 그거 아니어도 너 할 거 많아. 편안하게 편안하게. 나는 이 얘기가
뭔가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 아버지의 그 솔직한 마음을. 왜냐면 아버지도 그 나이대를 겪으셨잖아. 그치. 그런 말들이 나한테는 진짜 큰 위로가 되더라고. 아. 내가 진짜 성공해가지고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더 멋진 모습 보여줘야지. 잘 되는 모습 보여줘야지. 막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거든. 사실 그런 게 내가 어떤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 얻는 데 있어서 엄청 큰 힘이 되긴 해. 그 맞아, 마음. 맞아. 아버지 다 있냐? 네 나이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아, 다 그래. 괜찮아, 덕선아. 너만 그런 거 아니게. 하나도 걱정하지 마. 당신은 센스 있다, 눈치가 빠르네 라는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눈치껏 재빠르게 행동하는 타입이죠. 그런데 가끔 인정받기 위해 너무 빨리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자그마한 실수를 종종 하는 타입이네요. 칭찬을 듣는 것도 좋지만 특히 공부에게는 신중하고 섬세하게 길을 닦으며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걸 잊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땐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 나 혼자만의 어떤 과제는 좀 신중하게 하는데. 너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줘야 되겠다. 너 센스 있다, 눈치가 빠르다 이런 얘기 해주면은 더 일의 효율이 늘어날 것 같네. 공부하다 보면은 좀 슬럼프가 올 때 어떤 칭찬을 들으면 가장 기분이 좋아져? 사실 그때는 칭찬을 해줘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나? 그지? 왜 이미 한번 다운이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지. 근데 이제 대신에 야, 너 잘 될 거라고 계속 그냥 응원을 해주는 거. 진짜 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주면 진짜 없는 힘을 조금씩 더 짜내서라도 자꾸 하게 되더라고.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다 좋다. 맞아. 파이팅. 파이팅. 사실 그런 것 같아. 공부하다 보면은 의욕이 좀 떨어질 때 누군가의 그런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오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자신감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 맞아. 나를 좀 믿어주고 또 그거에 힘입어서 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또 해낼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자꾸만 생기면 또 거기서 나오는 그 파워가 결국 나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또 이끌기도 하고. 우리 공시생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그런 슬럼프, 위기, 우울감 등을 잘 한번 극복해보시길 맞아요.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스 잘 해소하시고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딱 오늘 이 하루만 잘 넘겨보면 어떨까요? 그런 날이 쌓이면 결국 좋은 날이 올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힘내봐요.